만나다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. 지난주 강사육사가 중국 선수핑 판다 기지를 찾아 푸바오 근황을 전했죠. 자, 그런데 사진을 보면 저 멀리 있는 푸바오를 할부지가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눈물의 상봉은 없었던 걸까요? 푸바오가 할부지와 만났을 때 겪을 심리적 동요를 우려해서 강사육사는 일반 관람석에서 푸바오를 지켜봤습니다. 한두 번 낮은 목소리로 푸바오 하고 불렀고 푸바오는 즉시 반응하며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데요. 다만 자이언트 판다는 심한 근시라고 합니다. 10m 떨어진 거리에서는 윤광만 흐릿할 뿐 할부지 얼굴을 구분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그리운 목소리에 반응했지만 정작 할부지 얼굴을 보지는 못했던 거죠. 그래서였을까요? 다음날 푸바오는 나무에 올라서 두리번거리는가 하면 머리를 풀 속에 가만히 묻고 있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. 손녀가 잘 적응하도록 묵묵히 바라보다가 간 할아버지의 마음, 푸바오에게도 전해진 것 같죠? 자, 그럼 강철원 사육사의 소감 들으면서 지금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. 푸바오에게 잘 다녀왔고요. 어제 무사히 제가 도착을 했고 푸바오는